여기가 옛날 아마 이게 한 5년 사이에 제가 최초로 낚시한 곳일 수도 있어요. 여기 다 길이 막혀있는 옛날 굴길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불 헤집고 들어와서 지금 길을 만들었는데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야, 진짜 바다 먹냐? 어, 주제가 크다. 생각도 버렸다. 아, 그게 좋네. 맛있다. 어떡해. 이 살짝 가면 좋네요. 네, 오늘 첫 어회척입니다. 지금 대편성 하면서 거의 10여 수 정도 잡았죠. 지금 어회척 안 나왔는데. 와, 턱걸이. 다른 충주댐의 붕어들과 다르게 이곳 붕어들만의 고유의 채색과 또 체형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오름수위 때보다는 이제 가을철에 이제는 오히려 체구가 더 좋습니다. 지금 또 회복기 붕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체구도 높진 않은데 이곳 붕어들의 특색이 보시면은 아 월척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붕어들은 아홉치다 생각하면 월척이고 30판 7, 8 너무 되겠다 하면서 4자급 붕어입니다. 일단 오늘은 마리수는 확보가 됐고 월척 붕어도 한 마리 나왔으니까 월척 마리수 예 보너스로 4자 붕어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른 충주댐 골자리에 비해 가지고 이곳은 옥수수보다는 지렁이에 더 반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곳 포인트에 낚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영광 기대된다.
야, 기가 막힌 붕어 나왔다. 깔고 오세요. 네, 오름새 특수를 보기 위해서 충주댐으로 왔습니다. 사실 충주댐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오름수예요. 2차 오름수인데 제가 1차 오름수위 때는 들어오질 않았고 1차 오름수위 때는 이곳이 낚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골자리에서 제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2차 거 3차 거 그런 걸 다 떠나 133에서 134의 수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딱 133을 넘어서 지금 134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제 많은 마리수의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충주댐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단연 이곳 골자리의 붕어를 으뜸으로 얘기들 하십니다. 다른 골자리 붕어와는 다르게 채색이 아주 곱고 그리고 입과 지느러미가 아주 곱게 빠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회복기이다 보니까 최고는 조금 낮더라도 아주 24K 황금색의 붕어를 한번 오늘 마리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너스로 4차까지 한 마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충주댐 수위가 133을 넘어가지고 133.5를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뭐 15cm, 20cm 정도 물이 차는 것도 이제 오름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충주댐에서 이 정도 물이 찬다는 거는 이제 오름 수위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이제 안정기 접어든 거죠. 오늘 밤에 한 15에서 20cm 정도 제가 철수할 때까지 그 정도 물이 뿔 것 같은데 지금 지렁이 껴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붕어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야에 선별이 안 돼가지고 좀 딱딱한 옥수수를 한 두세 알씩 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좀 바늘을 좀 크게 쓰기도 했는데 워낙 활성도 가 좋으니까 흔히들 받아먹는다 그러죠. 받아먹는 경우도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고?
월척은 안 되겠네. 한 9시 정도. 그나마 싸야지 되는 거. 진짜 붕어 죽인다. 두 번째 월척입니다. 아. 죽인다 아주 그냥. 가라. 제가 지렁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믿음이 가는 또 미끼고. 그중에 지렁이 낚시 할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오름수위 때 말고는. 그래서 제가 또 오름수위를 좋아하고 충주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래어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지렁이를 안 쓰고 떡밥이나 옥수수를 쓰진 않았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체형 집어제들 있잖아요. 고체식으로 이제 뿌리는 것들, 그런 거하고 옥수수들을 많이 이제 솔채로 뿌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붕어들이 그것에 이제 학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베스터 같은데 저도 지렁이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옥수수가 월등하게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촬영했던 문경의 연밭 저수지도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지렁이를 제가 지렁이 낚시를 많이 하죠. 저 오랜만에 이제 지렁이 열통 이렇게 딱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월척이다. 아, 산란을 한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충도 많이 감염됐고 공격당한 것 같은데, 완전 꼬랑이 잘린 거 보니까. 진짜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충주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름수위 외에는 거의 이제 이곳을 찾지, 충주댐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주댐 오름수위 때는 뭐 몇 미터 수위에는 어디 아 빠졌다. 오늘 아주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몇 미터 수위에는 어디, 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어디,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공식이 딱 맞아떨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사이즈는 이제 복불복인데, 만약에 밤에 이제 입질이 소강 상태가 됐을 경우에
이때 어쩌면 큰 고기가 붙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앞으로 엄청난 마리수가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월척이다. 오, 금이다. 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아유, 다쳤네, 얘가. 조자리가 효자구멍이네, 효자구멍. 입이 조금 삐뚤어진 거, 삐뚤었어. 이것도 이것도 31 31이 고만고만 사이즈 계속 나오네요. 어쨌든 이제 사이즈는 이제 복불복이기 때문에 계속 가라 이런 사이즈 계속 잡아내다 보면은 그중에 또 4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예쁘죠? 어, 정리가 안 되네, 정리가 안 돼. 이상하다 이거. 왜 이상하다 했어. 지렁에서 이거 메기하고 짱어는 또 나올 때죠. 메기 매운탕
우리 아버지가 매기면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딱 최고 맛있는 사이즈네요. 가라.